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7월 15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전일 2.13%로 240일 돌파하는 양호한 모습이고요. 나스닥 0.94% 상승, 반도체 지수도 1.75% 상승. 미국의 나스닥이 장 후반에 끌어당기는 상황 때문에 독일은 0.80%로 하락했습니다만 20일 지지하는 모습, 나스닥도 20일에서 강하게 반등 나오는 모습,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20일권에서 강하게 반등 나오는 모습이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다우존스 소비자 물가 지수가 0.6%로 발표됐는데요. 넉 달 만에 상승으로 발표 나와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다시 나오고 있고요. 정유주 오일이 감산한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정유주 급등하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지수 양호하고, 자, 모더나 백신 개발 발표 날짜 발표했고요. 1차 임상실험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14% 시간에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 주도주 역할을 하던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들 6%씩 4%씩 조정 보였다가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플러스권 전환 거의 다 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기술주 상당히 큰 랠리 했기 때문에 좀 흔들림 나오는 부분 있으니 나스닥이 그러한 종목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이제 240일 돌파해낸 상황에서 조금 매수세가 다우존스 쪽으로 좀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나스닥의 그 종목군들 조정을 기회 삼아서 또 새로운 매수세 손바뀜 나오면서 추가로 더 강하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세계 증시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도 1205원대로 다시 조금 반등하는 상황.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 상황 체크해보자면요,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94%로 더 강하게 상승 진행 중이고요. 나스닥도 0.61%로 추가 상승 중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개장 상황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코스피 1.0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8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미국의 하락폭에 비교한다면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0.11% 하락이었고요. 코스닥 0.36% 하락이었는데요. 양호한 흐름입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2200 여기 위에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오늘 추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잠깐만요. 폭이 그죠? 2200대까지 갈 것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전고점 돌파할 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 좋겠다. 반드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좀 유입되어야만 더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꽁이 미영님 반갑습니다. 전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을 했습니다. 수소경제 더 빠르게, 공공서비스 더 편하게, 고용 더 안전하게 라는 캐치플레이즈와 함께 일자리 190만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수소경제 그리고 디지털 그린 뉴딜 쪽으로 앞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재료 소밀입니까? 해당 종목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양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결제 관련 쪽 조정 좀 받는 양상이었는데요. 오늘 일단
거의 모든 섹터가 뻘겋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업종 대표주 아침에도 개장 전 방송 올려놨습니다만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연속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계속 살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SK하이닉스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행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승한다면 시장 상승한다면 같이 좀 그래도 갈수 있다 봤을 때 85,000원권 빨리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전고점 33만원권대 돌파 시도 넣을 때 일부 5% 정도는 사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밀리는데 만약에 밑으로 20일권역까지 밀린다면 31만원대인데요. 그쪽에서 추가 매수하면 단가 32만원대로 적당히 내려오니까 어중간할 때 매수하지 마시고 1차 매수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 밑으로 20일권역으로 만약에 조정 받으면 그쪽에서 추가 그렇지 않고 33만원 위로 돌파 강하게 나온다면 5%에서 또5%더 추가 이런 식으로 물량 늘여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써니님도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4천원권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 블록딜 소식 나와도 앞전처럼 블록딜 소식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발목을 크게 잡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1선을 넘어가지 못하는데요. 11만원을 돌파한다면 12만원권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상승 가능한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 LG화학과 SDI 보유 중인데요. LG화학 전일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월선 이탈도 하지 않았고 52주 신고가 돌파 충분히 가능한 주도주 중에 주도주니까 가지고 계신 분 계속 홀딩 의견입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인근인데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 KMW 5G가 최근에 각광좀 받고 있거든요. 1.71%로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권역.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부 다 불을 뿜을 가능성 높아요. 자, 최근에 특징은요. 발 빠른 차익 실현이 나온다 이겁니다. 전일 기간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전일 3,9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밉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올랐다 싶으니 그냥 차익 실현해버리는데 너무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너무 꼭대기예요. 조정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전일 기간 매도 많이 나온 거 계속 매도 나온 거 보이시죠? 카카오 한 5일 연속으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 여기 올라오니까 던져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덜렁 사면 되겠습니까? 그죠? 다시 추가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받을 확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고점 부위에서는 따라가지 마시고, 적당히, 수익이 났다 싶으면 조금씩 챙겨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부 물량요. 시장, 시작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야죠, 그죠? 자, 수젠텍하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팔았어요. 어디서 팔았다?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고요. 왜 보고 있느냐?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려고 이렇게 쭉 눌려주면요.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냥 보고 있습니다. 수젠텍. 잘 팔았네. 그죠? 자, 포트폴리오 전부 양호. 뻘개요, 전부.
자, 시장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중간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시장 하락하지 않고 상승 방향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계속. 그죠? 인버스 이야기를 여기 이후로 하질 않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인버스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들어가기도 했었고, 시장이 상승 쪽으로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안 쉬워요, 그거. 시장에서 지금 얼마나 비관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그죠? 코로나 다시 재확산 우려에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 그죠? 더 치고 가기 힘들다. 7월 뭐, 하락설 뭐, 엄청 많았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 사람들. 다 틀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매수 의견 이후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전일 조금씩 LG화 가고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전일 조정 좀 받았는데 반등 시도 빠르게 나옵니다. 노 프라브럼입니다. 코스피 1.25% 상승 출발. 코스닥 0.63% 상승 출발입니다. 자, 오늘 기관이 4드로입니다. 외국인도 마이너스 5억이니까 금방 돌려낼 수 있는 권역 정도. 선물도 외국인 747개 매수 들어옵니다. 양호. 야, 수지한테 박살나네. 야. 자, 그렇게 된다면 수젠텍 대신에 이제는 시젠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어요. 시젠을. 아, 시젠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수젠텍 너무 세게 빠지거든요. 시젠은 오늘 내일 안에 타이밍 안 나올 거니까 수젠텍을 봅니다. 일단은 수젠텍이 오늘 정도에서는 매수도 가능한 권역인데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은 패스입니다. 여기 어디? 20일과 60일 지지권이네? 돌파했고 눌려주고. 근데 5%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만 봅니다. 너무 세게 빠졌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다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나이스 평가 정보와 같은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2만원대 정도 내려오면 그때 다시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 동안에는 여기 종목도 적당하니, 그죠? 올라갔다가 조금 밀린다 싶으면 또 차익 실현. 얘들 적당히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매수. 수지한테 돌아선다, 이거. 꽁이, 돈 있냐? 꽁이! 애기 계좌든, 세대주 계좌든 돈 있으면 질러. 수지한테 매수. 딱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돈들이 없어가지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타이밍 나왔으니까 날려드려야지. 여기 딱 지지하잖아, 그죠? 강하게 갔는데 한 번에 이 밑으로 푹 빠진다고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밀려도 밀립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양호입니다. 다우 선물 확실하게 돌아선 거 보이죠? 20일 위로. 나스닥 선물 20일에 딱 지지 딱 한 거 보이시죠? 자, 1.12% 상승, 0.77% 상승 양호.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하고요. 삼성전자 살만하다 했습니다. 오, 자동차도 강세 보입니다. 뭐 동그름 다치기도 뭐 하겠네. 그죠? 다 양호. 자동차도 양호. 조선도 양호. 5G 비교적 양호. 자, 중국 소비 관련 양호. 남북 경협도 양호. 자동차 부품 양호. 자동차 쪽으로 슬슬 돌았습니다. 자동차도. 2차 전지도 양호. 반도체 소부장도 양호. 오케이. 자, 목표치는 전고점 3만원. 손절가는 23,000원. 자, 시장이 여러분들 예측하고 완전 반대로 가죠. 코로나 재확산된다고 지금 경제 봉쇄 다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죠? 예측과 대중의 예측과 다르게 많이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KMW 갑니다. 광고 뺐어요. 엘지와 가고요. 삼성 SDI 가고요. 삼성전자 가고요. 2%대 갑니다. 자, 셀틴은 셀틴 헬스케어 조금 주춤합니다. 상관없어요. 시장이 윗방향으로 틀었다 하면 이 두 개 셀트리온하고 셀틴 헬스케어 안 갈 것 같습니까? 갑니다. 그것도. 자, KMW 3% 이상 간다. 예야! 추천했습니다.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여기서 추천했어요. 그죠?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잠깐 빠진 듯 하다 그대로 들어올리죠. 삼성전자 추천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수젠텍 추천했는데 올라가는지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그죠? 오늘은 어떨지 몰라도 내일 정도에 한번 반등 충분히 가능해요. 빠르면 오늘. 근데 진단 키트가 두들 맞고 있습니다. 슬쩍 들어갔어. 5%인데 뭐. 그죠?
자, 업종 내 순환매 양상으로 KMW 들어갈 수 있댔습니다. KMW 5G 여기 딴 거 막 날라갔는데 별로 간 거 없거든요. 딴 것도 오늘 뭐 3% 가네. 5G 그죠? 5G 핵심 섹터, 주도 섹터 다 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있죠? 5G 있죠? 삼성전자 있죠? NC소프트 있죠? 그죠? 셀트리온 형제 있죠? 뭐 그죠? 저는 팀원들이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테마주나 이런 거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대응하기 힘들어요. 자, HFR 꽁이 갖고 있지. 꽁이 여기서 주춤하기 시작하면 끊어 나가세요. 꽁이 HFR 조금 주춤한다 싶으면 조금씩 끊어 나가요. 아시겠죠? 전고점 임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수익도 났죠. 그러니까 조금 처진다 싶으면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슈프리마 일단 더 홀딩, 일단 더 홀딩. 이거 이렇게 돌려낸다는 것은 이중 바닥이잖아. 안 죽겠어요, 안 죽겠어. 그러니까 더 기다리세요. 이거는 삼성중공업 물어봤을 때 내가 던지라 하던가 아니면 야 더 빠질 거 없어 들고 가 그랬나, 들고 가 그랬지. 올라갑니다. 더 홀딩. 이왕 기다리고 있으니까 6300원 인근까지 홀딩. 참 어디가 강세야? 자동차, 조선 상당히 강세입니다. 자, 5G 4% 간다. KMW 4% 간다. 예야. 수현님이 안 들어오셨나? 뭐 살까요? KMW 날아가네. 미령님하고는 들었죠? 자, 자동차, 조선 좀 비실비실 됐거든요. 건설도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쪽, 그 다음에 철강, 기존에 언택트 위주로 강하게 갔다면 걔들이 주춤주춤하고요. 카카오 네이버 별로 안 가고 있습니다. 0.3% 밖에 못 가요. 그런 애들 그냥 붙들어놨고, 걔들은 차익 실현 하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이고, 기존에 많이 못 갔던 종목들, 업종군들 땡겨주고 있습니다. 왜? 카카오 네이버 부담스럽거든. 부담스럽다고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올라갑니까? 올라갔냐고. 여기서 추천했다고 제가 난리 치잖아요. 안 올라가잖아. 여기서 어떻게 추천하는가 몰라. 추천하려면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어휴. 어저께 4% 까지고, 하루 만에. 그 앞날도 까지고. 그 앞날 2% 넘게 빠지다 겨우 땡겨가지고 1%. 어저께 3%대 빠지고. 그죠? 사자마자 그냥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다행인데, 더 빠지면 손실폭 크다니까요, 사자마자. 자, NC소프트도 조금 부담감 느끼는 것 같아요.
NC 소프트를 던질 자리는 아니지, 아직까지. 좀 고점 부위이긴 한데, 여기서는 안 사잖아요. 여기서 사잖아, 여기서. 그래도. 그죠?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푹 하고 치고, 여기서 또 조정받다가 푹 하고 치고 가면, 양호해지거든요. 홀딩합니다. LG화학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그죠? 똑같잖아. 엔소프트하고 뭐 다릅니까? 붕 올라갔을 때 이런 데 안 사고요. 조정 딱 받는 20일권 여기 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NC소프트. NC소프트 조정 적당히 받았네. 그죠? 뭐 올라갈 수 있는 권역입니다. 자, 빠르게 외국인 수급 한번 챙겨볼게요. LG와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요. NC소프트는 약간 매도 우위. 셀튼 헬스케어 약간 매도 우위. KMW 4.3% 갑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계속 사들어오네.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우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라 그랬죠. 그것도 안 틀렸어요. 야, 수젠테가 많이 빠진다. 진단 키트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한 5%대 인근 빠진 보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런데 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시젠 그죠? 자, 꽁이 다른 사람은 지금 바쁘기도 하고 돈도 없어서 못 산 것 같으니까 수젠텍 쫄지 마. 여기 하단 부위까지 내려갈 때 추가 절대 하지 말고 나중에 여기 뭐야 HFR이나 슈프리마 던진 물량 나올 거야. 그거 넣으면 적당히 나중에 추가하면 걱정 하나도 없어. 반동 넣으면 진단 키트 한 번씩 들썩들썩 할 테니까 여기 안 무너지면 별 무리 없어요. 여기 안 무너지면 50% 아니고 5%잖아. 5%. 그지? 자, 포트폴리오 중에 엔소프트는 좀 빠지고 셀튼 헬스케어도 약간 지지부진. 셀트윈도 약간 그렇고요. KMW 4% 이상 가고 있고. 자, 2차전지 뭐 그만.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고. 오늘 바이오가 좀 시원찮네요. 됐어. 2.5% 남았으면 됐습니다. 잘 됐네. 빠지니까. 조금밖에 안 사진 거 잘 된 거지. 딱 기다렸다가 2.5%니까 진짜 소액이잖아. 그러니까 딱 기다려. 아까 했던 이야기대로. 만약 여기까지 쳐졌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면 그때 2.5% 사놓고 적당히 반등한 매도.
야, KMW 6% 간다. 아이. 죄송합니다. 마이크 잘안 끌려고요. 마이크 껐다가 마이크 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에서 바이오는 왜 빠진대? 바이오하고 진단키트하고 빠지네요. 야, 코스닥이 마이너스 권으로 확 돌아섰습니다. 수연님, KMW 4 그랬잖아요. 지금 5% 넘게 가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한6% 이상 플러스 나고 있죠. 삼성전자 살수 있댔어요. 같이 두개잘 가고 있어요. 그죠? 딱 붙잡고 무료 체험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검증해 보시고 팀원으로 합류하십시오. 혼자 한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6시간 반 동안 닥터K가 수현님 옆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리딩합니다. 혼자 한 것보다 100번 낫지. 근데 바이오가 왜 빠지냐? 바이오 좀 세게 빠져요. 엔소프트도 20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무리 없고요. 셀케가 초짐이 한 10만원권까지 쳐질 수 있어요. 그 감안합니다. 그 감안한다 했습니다. 10만 4천 들어갈 때. 오늘 바이오가 좀안 좋네요. 이러다가도 갑자기 푹 땡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아직까지 몰라요. 3% 4% 빠지다가도 푹푹 땡깁니다. KMW. 전고 좀 돌파했단 말이지. 간거 없어요, 그죠? 삼성전자 잘 가네, 그죠? 잘못했어요. 5,000원 먹었으니까 6,848. 한8% 넘게 수익 났습니다. 수현님, KMW 3분의 1만 청산해요. 이거 지금 유료방에 날려주는 거 그대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BMW 3분의 1만 던져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조정받으면 또 2%씩 막 토해냅니다. 8% 9% 먹었어요. 나머지 더 들고 가봅니다. 좀 더 처지면 좀 더 줄여도 무방합니다. 이후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오픈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놓을 수 있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사자마자 5% 넘게 먹었는데 그냥 다 토해내고 원위치 왔네. 아, 짜증나. 자, 여러가지 이야기도 있고 저 스스로도 복귀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길게, 예전보다 조금은 길게 들고 갈 텐데, 아, 적당히 끊으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5%, 5% 끊어가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정말. 생각해보면요. 꽁이, 아까 2.5% 못 산 거, 수젠텍 매수, 2.5 매수, 수젠텍. 제가 지지권이야, 지지권. 혼자서 뭐 10%, 20% 빠질 것 같아? 빠지면 할 수 없는데, 안 빠질 것 같아, 그렇게는. 자, 좀 조정 받을 듯 하다가 안 받고 올라가죠? 에이, 아까 던진 거 잘못됐어? No! 남은 거 있잖아. 3분의 2. 푹 빠지고 3%, 2% 토해내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가 그래요.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기분 더럽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다 던져라 안 그랬잖아. 3분의 1만 딱 챙기는 거거든요. 그죠? 더 올라가면, 야, 3분의 2 더 간다. 예, 야!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싸란 프로모션 노스님 어떻게 할까요? 프로모션 3개월 결제하면 1개월 프로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원래 6개월 결제해야 저는 1개월 프로모션 하거든요.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고할게요. 3개월 가입하시면 1개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언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잖아, 그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매독 샀어 봐요. 본전이 나오고도 뽕을 뽑고도 남았지, 그죠? 주매 완료. 대비 50만원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스님. 슈프림 안 던졌죠? 그죠? 그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참, 그걸 참, 그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홀딩입니다, 홀딩. 뭔가 하면요, 닥터케이가 제시한 종목은 웬만큼 시간 어느 정도 가면 원위치 이상 가는 종목 90% 이상입니다. 밑으로 계속 꼬꾸라져 있는 거 거의 없어요. 와우, KMW 7% 간다, 우, 예야! 현대 엘리베이도, 그죠? 근데 그 작전이,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별로 그게 탄탁지 않았는데, 그 작전도 나쁘지 않아. 어쨌든 간에, 중장기도 아닙니까, 그죠? 중장기. 현대 엘리 봐봐, 이것도, 그죠? 이거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뭐 잘했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웬만한 거는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 삼성중공업도 제가 안 들고 있어서 그렇지, 그죠? 이거 뭐 여기인 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유료 회원 입장에서는 그냥 물려가지고 계속 쭉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끊어서 그렇지. 이거 적당히 나중에 올라갈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노스님의 전략은, 아유, 종목군들이 뭐 적당한 종목군들 추천하니까, 이거 그냥, 닥터K 안목을 믿고 그냥, 아유, 들고 말란다. 적당히 기다리니까 다 올라오대. 이 작전인 것 같아. 아, KMW 간다. 삼중은 안 물어봐주고 그냥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가라고. 간다 그랬어, KMW. 왜? 아, 딴거갈때안 갔거든. 이게 업종 내 순환매라니까? 어저께도 이야기했잖아요. 순환매가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라고 미령님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업종 내 순환매라니까 뭔가면요 다른 놈들 실컷 갈때못 갔어요. 그럼 간다니까요. 키 맞추기로 제가 1등인데 제가 안갈 리가 있습니까? 간다니까. 얘가 미쳐가 한번 가면 20%씩 갑니다. 닥터게임 많이 먹었던 종목이에요. 그죠? 어디서? 어디서? 여기서 막20% 날라가려고 할때 여기서 먹었어요. 그죠? 완전 죽이는 모양으로 합니다. 야. 나머지 3분의 2는 끝까지 들어갑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요새 너무 조용해. 저기 우리 유료방 회원들이 날라가고 나고 오 예야 한번 나와야 되는데 요새 너무 조용해. 발라먹어 내가 한번 날려드려야지. 제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좀 날라가고 그러니 발라먹어 이거 수박씨 이거 날려드립니다. 아, 주가매수 안 해도 돼요. 아까 3분의 1 던진 거 따위 아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수많은 경험을 해본 결과 적당히 챙기면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적당히 저항권 오면 챙기고 돌러가면 남아있는 거 있으니까 좋고 만약에 좀 조정받으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그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셀트리온 왜 이래 빠지지? 바이오 진단 키트, 온택트, 게임. 바이오도 비교적 많이 갔거든요. 그죠? 바이오도 비교적 많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장세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많이 갔던 애들 조지고 안 갔던 애들 확 들어올립니다. 야, 현대차 7% 갑니다. 완전 생각을 완전 의표를 찌른다 해야 됩니까? 완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수현님이 만으로 슈퍼챗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대 9년 만이네요. 고맙습니다. 전혀 의표를 찔렀어. 그죠? 실적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이 자동차, 조선, 건설, 이런 기존에, 그죠? 막 굴뚝주라는 표현이 조금 못하겠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와, 이 현대제철하고 10% 간다. 못 가는 애들 강하게 들어올리고 갔던 애들 완전 조집니다. 네이버 카카오 추가하러 가고 있고요. 여기 음식료도 많이 갔거든요. 아, 그럼 CNC소프트도 빠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견딜만한 권역입니다. 자, 기존에 많이 갔던 애들 확 조지고 못 갔던 애들 확 들어올립니다.
여행주도 지금 3%대 가네요. 슈프림 45,000원. 수소차 어저께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옵니다. 슈프리마 45,000원이라고요? 아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35,000 돌파해야 되고 35,000 돌파해도 4만 원 가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4만 원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강하게 올라갔다 4만 원 인근에서 조정 받으면 적당히 물량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5,000 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아, 35,000원. 35,000원이면 옛날에 제가 매수해라 할 때 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으면 맞다. 1번. 제가 여기서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35,000원 건때. 그걸 빠지길래 손절했습니다. 근데 우리 팀원들 중에 지금 몇 분이 말 안 듣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지금 본전권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앞전에 17% 먹은 적 있습니다. 손절했었어도 제 기준으로는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딩 더하고 조금 더 치고 가서 4만원 39,000원권에서 만약에 밀린다 싶으면 적당히 줄여 나가세요.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땡큐 이러면서 아시겠죠? 꽁이 수젠텍 단가 여기 남겨봐봐. 얼만지. 한 절반으로 확 줄었지. 한 27,400원? 27,000 뭐 얼마? 그러면 아까 손절라인 잘 지키고 기관 내용이 세게 들어옵니다. 자, 기관 내용이 세게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1.07% 상승. 코스닥은 보합 강보합권이네요. 0.09. 그 조화도 한번 보실래요? 저번에는 코스닥이 좋다 해서 코스닥 종목 많이 있었거든요. 자, 수젠텍 오늘 넣었고요. 셀틴 헬스케어 KMW 두 개 있습니다. 이 코스닥 나머지 코스피 위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피로 강하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연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늘리고 줄이고 할 때 그러한 부분들 우연 아닙니다. 27,200원. 다 전략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그냥 적당히 홀딩합니다. 뭐 이러다가도 금방 들어올리고 하니까요. 자, 미국 선물 아직도 양호. No problem. 환율 밑으로 쳐집니다. 양호. 자, 1200원대 와 1190원대에서 놉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안에서 놀아요. 위로 잘 안 올라갑니다. 양호. 자, 외국인 슬슬 들어오죠. 외국인이 1250원대에도 괜찮은 상황이다 하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원래 예전에
통계를 보면요. 그러면 지금은 외국인이 사 들어올 만한 충분한 부담 없는 환율대입니다.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야, KMW 7.5% 간다. 아, 꽁이야. 닥터케이 허접 아니지? 응? 셀케 좀 기다려요. 그냥 좀에 조금 해도 상관없는데 오늘 바이오가 조금 시원찮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다시 한 번 더 여기 안 깨고 15,000원권 아 105,000원권 한 번 갔다가 이중바닥 확인하라 이겁니다.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튕겨 내려오는데 다시 안 깨고 올라간다 그때 매수하세요. 뭐 유료 회원하면 계속 안내해 드릴 수 있잖아. 그죠? 지금 사기엔 좀 그래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 바이오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바이오 안 좋잖아. 이런 거 다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KMW 시원하게 가네. 시원하게. 야, 어저께 3,900억 팔패야. 오늘 3,000억 살패. 뭐하러 팔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관한테. 조금 지근득하게 좀 기다려보지. 그죠? 미국 조금 그거 한다고 그렇게 잽싸게 파냐? 아휴. 그렇게 욕 좀 했습니다, 어저께. 기관이 더 밉다고. 그죠? 자, 공부 시켜드릴게요, 공부. 자, 수연님, 미령님, 열심히 하시니까 잘 봐요. 이런 데가 다 포인트입니다, 이런 데가. 삼성 SDI 있죠, 이런 데. 올라갔다가 밀리는데 이평선 딱 지지대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LG화학도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다시 여기 딱 이평선 지지 딱 되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KMW는 그럼 올라갔다가 밀렸으면 여기 매수 포인트입니까? 아닙니까? 맞다. 매수 포인트. 여기는 왜 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깨져가지고 밑으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보고 들어가라. 그렇게 다른 겁니다. 만약에 SDI나 LG화학 살래요? 사고 싶어요? 이러면 사도 된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달라요. 자, 수젠텍은. 여기 빠진 폭만큼 어느 정도 빠지고 반등 넣으니까 살 수 있다 딱 그러잖아요. 살 수 있다 하고 난 이후에 올라가잖아. 그죠? 그런 거 다 과학적으로 기법화 돼 있는 겁니다. 요 호중 굿모닝. 그거 잘 알고 있는 코인 트레이더 들어왔네. 야 호중아, 너가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 매매할 때 잘못하면 더 안 되겠다 싶더라. 여기 지지권인데요? 뭐 저항권인데요? 이러면서 근데 매매는 정성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정성만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정석이 마스터 되고 나야 미분 적분을 할 거 아닙니까?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미분 적분해라면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올라가려고 폼 잡잖아요. 그죠? 기관의 국민 트레이더들이 딱 분봉 놓고 보다가 여기 보고 아 살만하네 하고 사 들어오는 자리라고요. 걔들 보다 못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매매 딱 매매만 가지고 하면 확인 한번 더 시켜드려야지. 야, 니는 말로만 하냐? 니는 뭐 얼마나 아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닥터K는 해외선물 트레이더거든요. 크루드오일 트레이더입니다. 최근에 14승 1패입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우리 팀원들 수익 공개되어 있고요. 자, 아싸란 수익 공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잡주 하나도 없어요. 딱 한번 구경해보시고 자 닥터K의 수익은 닥터K 크루드오일 매매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실전 필살기 대방출 14승 1패 한 번밖에 안 깨졌어. 물론 11,300달러라서 한 1,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큰 수익이 아닙니다만 패가 없다니까. 패가 앞에 있네 한번. 그죠? 이거 우연일 것 같습니까? 라고 말씀드릴게요. 생각은 한번 해보십시오. 아 저거 아무거나 저렇게 잘 된다 생각하시면 모의투자 오늘 열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모의투자 한번 열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14승 1패 딱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한 달 무료 해드리겠습니다. 유료방 진짜입니다. 진짜에 한 달 무료 해드릴게요. 저한테 모의투자라 모의투자 해가지고 14승 1패 딱 성적표 저한테 딱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분께는 한 달 무료 해드리겠습니다. 유료 못해요. 안됩니다. 안돼요. 확률 엄청 떨어집니다. 14승 1패 할 확률. 뭐 10달러씩 벌고 14승 1패 하면 안되니까 저하고 똑같이 만 달러 이상 수익 난거 딱 보내주세요. 계약수도 중요합니다. 5계약으로만 딱 하십시오. 모의 투자니까 매독 해가지고 하면 안되니까 아시겠죠? 저하고 조건 똑같아야지. 그죠? 안 쉬워요. 아쉽습니다. 제가 그분은 왜 무료로 해드린다는 줄 알아요? 야 선수급이니까. 닥터킹 선수를 좋아하니까. 한 달만 무료입니다. 허중아 한 달만 무료돼. 계속 무료 아니돼. 수연님 왜 이거 하는지 한번 잘 봐. 그냥 그죠? 요 이거 무슨 종목이에요? 뭐 때문에 동그라미 치는지 잘 봐요.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갈까 싶어 따라가는 건 조금 욕심이었네. 오늘 바이오가 좀 시원찮아요. 자, 수젠텍 배수 단가까지 왔고 꽁이 여기 가서 튕겨 내려오면 절반만 딱 매도해 28,300원. 아 그럼 너 얼마 아 아니지 마, 1,200원이니까 많이 먹는 거잖아. 1,200원이면 한 5% 먹는 거네. 여기 딱가 헤딩하면 꽁이 28,300원 가 헤딩하면 절반 던져. 여기 육가릿 절반 던져. 내려오면 다시 사노 먹은 거. 나도 보고는 있겠지만 나머지 다 홀딩. 자, 마무리합니다. 자, 미국 시장 전일 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선물 추가 상승하는 상황. 우리나라도 같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09% 상승, 코스닥 0.16% 상승. 기관 외국인 전일 전전일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 전일 기관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했던 부분 지금 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 들어옵니다. 이렇다면 기관이 오늘 한번 사 주겠다는 거거든요. 앞전 상황처럼 한 7천억씩 이렇게 사 들어온다면 매우 양호해지는 상황이니까요. 6천억. 그죠?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고 코스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 쪽에 포진하고 있는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실현 하는 것 같으니까요.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나중에 개장 상황, 미국이 홍콩 경제 특혜 박탈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트럼프 서명이 있었고요. 홍콩 보안법 제정하는데 연관되어 있던 중국의 관료들 어떻게 조질 것인가? 그거 방법 마련하고 있다라고 미국과 중국 간에 약간 마찰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10시 반 개장상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